자, 그러면은 예. 우리 또 경기 침체를 또 한번 또 낱낱이 예. 그 파헤쳐 주시고 MBER의 기준까지 설명해 주실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또 오랜만에 모십니다. 예. 아, 예. 그러네요. 지난번에 제가 궁금하다는 걸 또 이렇게 그걸 미리 짐작해서 아니, 그때 방송할 때 그 MBER은 도대체 왜 뭘로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 이랬더니 준비해 오시겠다고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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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굉장히 그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고 네네. 그다음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네. 편향된 시각의 네. 바탕을 두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네.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주관적인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리세션의 정의가 뭐냐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뭔가 교수님도 이렇게 데이터를 서치하고 연구해 보면서 어라 이런 게 있으셨다는 거죠. 네, 약간 뭐 그렇다는 거죠. 야, 오늘 흥미진진하겠는데. 교수님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여쭤보십니까? 혼자 스스로 풀어가십니까?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죠.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고 아는 사람 있을 때 뭐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이야기 듣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게 튀쳐나오기도 하고요. 인맥, 네트워크. 인맥 네트워크. 그리고 중요하죠. 보통은 컴퓨터를 박박 두들기죠. 아, 네.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죠. 네. 저희가 그 지난번에 제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1, 2분기 안 좋을 거고 3분기에는 조금 회복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리세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결국 MBR에 달려 있다라는 네. 얘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그 파고 들어가 봐야죠.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그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필라델피아 패드예요. 거기에서 이제 네. 발표를 하는 자료인데 이제 분기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는 거죠. 네. 물론 당연히 연준의 경제 전망치는 아니고 프로페셔널 포캐스터에 대한 서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2020년 4분기에 대한 경제 전망 자료예요. 제일 왼쪽에 파란 거는 이 그거를 22년 1분기에 전망을 한 거고 네. 2분기에 전망을 한 거고 3분기에 전망을 한 거고 4분기에 전망을 한 거고 갈수록 낮아지네. 그렇죠. 특징이 지금 보시면은 일단 그 이미 이거는 포캐스트라고 할 수도 없죠. 추정이라고 네. 봐야 되는데 얘를 보시면은 지금 3%대에서 1%대까지 떨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너무했다 진짜. 차이가 뭐 이제 좀 이상한데 애틀랜타 패드의 뭐 GDP 나우캐스트를 보면 좀 4%가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걸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물론 이제 애틀랜타 패드의 나우캐스트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만 걔네가 이제 그 어버드 바이어스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네. 걔네들은 파이낸셜 마켓 자료를 많이 써요. 아무래도 그 하이프리퀀시 시계열 자료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자료들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3분기에 주식시장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살짝 보였었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죄송합니다. 4분기의 자료가 이제 갭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 1.0이라고 나온 거는 22년 11월에 네. 서베이를 해가지고 자료를 모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노란 그래프만 보시면은 4분기 1.0, 1분기 0.6, 2분기 0.4, 3분기 0.5, 4분기 1.8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는 안 가네요, 우리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저 정도면은 네. 일단 23년 경제 성장률이 좋기는 글러먹었다. 그렇죠, 좋지. 라는 거는 뭐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숫자랑 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숫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을 거고 최소한 상반기는 안 좋을 거고 뭐 저 얘기대로 한다면 3분기도 뭐 그다지 뭐 4분기 조금 회복될 것 같네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리세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리세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테크니컬 리세션이죠. 네.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숫자를 보이면은 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은 그 우리는 그걸 테크니컬 리세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MBR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FAQ를 보면은 왜 테크니컬 리세션을 너희는 리세션이라고 안 하니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구구절절히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친절하네요. 네, 뭐 물론 친절하고 좋은 자세죠. 그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미 들은 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리세션이라고 정의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들은 어쨌든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우왕좌왕 막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니겠네요. 우리 뭐 그런 얘기 되지. 그렇죠. 예, 머리를 쥐어싸매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면은 네. MBR이 그러는 미국 경기 순환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월간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기별 자료가 나와요. 네. 그랬을 때 월간 자료를 보시면 어떤 자료들을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가 실질 개인 소득에서 이전 소득을 차감한 수치를 네. 본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 넘판 페이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수치죠. 그 다음에 가구조사, 가계조사 쪽에서 고용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할 텐데 이 두 개의 수치를 같이 본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 민간 소비 지출. 이거는 이제 GDP 파트에서 민간 쪽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그런 네. 자료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월간으로 나온다라는 게 좀 뭐 참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민간 소비 지출 네. GDP. 이게 이제 월간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격 조정한 도소매 판매. 가격 조정을 왜 할까요? 실제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매는 늘어날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명목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 생산. 이렇게 월간 자료를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유감스럽게도 그러면은 이거의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 지표들을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사용을 하나요? 네. YOY를 하나요? MOM을 하나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특별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요? 있죠. 정말요? 뭐 네. 영업비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네. 그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두 개 실질 개인소득에서 이전 소득을 차감한 것과 네.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금 그 볼드 처리가 돼 있죠. 네네. 왜 그러냐면은 참고로 MBR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제일 마지막 경기 정점과 저점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네요. 네.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얼마나 네. 고려를 했는지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논판 페이롤 때문에 당분간 뭐 선언하기 힘들겠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위에서 이제 월간 자료가 나오는 거를 분기별로 바꾸는 거는 간단하죠. 뭐 네. 에버리지 아웃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 자료를 쓰게 되면 좋은 게 있죠. GDP나 GDI를 쓸 수가 있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네. 항상 추정의 문제가 생기니까 추정치도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친절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군요. 근데 어떻게요?는 대답을 절대로 안 할 테니까 네.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럼 우리는 이제 네. 아 글쩍글쩍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상상이 시작되시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자료 좀 볼까요? 비농업 고용 지수하고 실질 민간 소비 지출하고 산업 생산 그다음에 GDP, GDI 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줄을 쳐놨냐면은 필라델피아 패드에서 아까 프로페셔널 포캐스터 서베이를 할 때 네.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수치를 포캐스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물론 포캐스트가 언제나 맞다라는 거는 결코 아니죠. 네. 하지만 얘네들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지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지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리세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전망치를 보시는 건데 네. 지금 이 그래프는 비농업 고용지수의 논판 페이롤인데 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2023년 전망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비농업 고용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예. 대롱대롱 있었네 지금.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보실 때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 코로나 사태 때 워낙 그 거시경제 변수들이 크게 변화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여기 그래프에서 안 보이도록 일부러 조정을 해서 저 밑으로 더 뚫고 내려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거는 다른 그 정상적인 기관과 봤을 때 이 네. 전망치가 얼마나 좋은 수치인지 얼마나 나쁜 수치인지를 한번 시각적으로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0년 이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던 2008년 기간을 제외하고 닷컴 버블 기간이었던 이 2001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숫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그러네요. 있다라는 거죠. 저게 0으로 간다는 거는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망 자료고요. 네. 두 번째 전망 자료는 민간 소비 지출 자료예요. 네.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민간 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23년에 되면은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오히려 낮게 낮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망치를 볼 때 보통 GDP 자료를 보는데 제일 앞에 제가 GDP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1분기, 2분기, 3분기 다 0%대였어요. 그러면은 다른 수치들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자료들도 어떤 분석이 기반을 해가지고 전망을 했을 테니까 우리가 그거는 믿고 일단 가보자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일단 뭐 안 믿으면 얘기가 시작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산업 생산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영역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물론 산업 생산이라는 게 굉장히 사이클리컬하고 이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 침체니 아니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4, 15년을 보면 그렇죠. 네, 뭐 마이너스로도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산업 생산은 어차피 네. 사이클리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가 좋은 숫자냐라고는 그렇죠.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는 그 경제학의 전문가, 특히나 이제 예측을 주로 하는 금융권의 경제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지금 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 숫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해봤느냐. 자, 조금 뭐 기술적인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프라빈 모형이라고 있어요. 프라빈 모형은 뭐냐면은 네. 그 우리가 관심이 있는 변수가 연속된 형태의 변수가 아니고 그 즉 뭐 0.1, 0.2, 0.3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0하고 1 바이너리로 네. 나타나는 거예요. 어. 즉 다시 말해서 리세션이면 1, 와. 아니면 0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추정을 할 때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0 아니면 1인데 그걸 어떻게 뽑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냐 하면은 이거를 확률로 전환을 합니다. 아. 즉 1이 될 확률, 0이 될 확률. 네네. 왜냐하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확률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률과 실제 제로원 값과의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그러한 개수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프라빗 리그레션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로짓과 프라빗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복잡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한 거는 우리 설명 변수 있잖아. 전망 변수 전망치도 있네. 네. 그러면은 2023년에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나 아니야 리세션까지는 오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리세션이 올 확률을 전망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가 된 거죠.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결과를 네. 보시면 네, 한번 네. 자료 볼까요? 중요한데 예, 이 부분이에요. 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음영 구간을 흐리게 되어 있는 것들이 MBER에서 선언한 경기 수축 구간이고요. 리세션이라고 네. 선언한 거죠. 그리고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제가 역으로 그 자료들을 이용해가지고 추정한 확률이에요. 경기 침체 확률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떨어지네요? 떨어지죠. 네. 일단 이것도 이제 좀 흥미롭습니다만 네.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도 한 50% 정도? 네. 그 앞에 자료들을 보시면 네. 예를 들어서 2001년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 확률이 40% 정도가 나오죠. 네네. 그리고 아.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도 초반기에는 30%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아. 그리고 코비드 때는 몰랐던 거니까 그렇죠, 뭐 이게 그렇죠. 뭐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초기치고는 너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 숫자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네. 언제부터 저런 현상이 나타나니? 라고 물어보면 40%를 처음 넘어서기 시작한 게 2022년 1분기가 돼요. 아. 원래는 예전 같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더 쭉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 그거는 뭐 이제 논란의 네. 여지가 있겠죠. 네. 일단 첫 번째, 그 제가 한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네. 언제나 분석이라는 건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확률이 너무 높게 나온다라는 아, 거죠. 그렇죠. 아직 그거를 선언하기 전치고는 너무 높은 수치네요. 네. 그리고 22년 1분기? 그러면은 잠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2년 1분기, 2분기 GDP가 마이너스였었죠. 맞아. 그래가지고 테크니컬 리세션이다. 뭐 맞아. 그랬더니 저쪽에서 야,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살짝 꺾이는 모습도 저 그렇게 생각할 보시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네. 두 번째, 여기에서 GDP를 넣었으면은 GDP가 들어가니까 리세션인 것처럼 얘가 해석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3분기에 이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네요. 3분기에 3.2%였어요, GDP가. 네. 그렇죠? 뜻밖의 성장, 뭐 그래가지고 그렇죠. 쭉 떨어져야 되는데 예, 이게 뭐지?라고 다들 당황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보면은 다른 지표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1분기나 2분기보다도 더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4분기에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너무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미 선언하기는 늦은 것 같기도 하면서 저 모델을 보면 저게 낮아지는데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막 되게 그렇죠. 네. 일단 그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봅시다. 네네. 자, 제가 한 건 뭐였냐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근데 나는 내가 한 일에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저 부분을 새로운 경기 수축기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네. 제가 그 구간을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이 색칠을 해놓은 구간은 뭐냐면은 20% 이상으로 나와 있는 확률이 네. 그 구간을 제가 그냥 그 제 마음대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그림을 그려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MBER은 왜 22년 1분기가 경기 침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MBER은 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경기 수축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후로 즉 앞 뒤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이게 실제적인 추세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 리세션을 정의한 것은 그 시점에서 15개월이 지났던 때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늦게 했죠. 네. 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보통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짧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20개월까지도 경기 전환점을 발표하는데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0개월 뒤에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뒷북이잖아요. 네네.
또 안 할 수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23년 1월이고 22년 1분기의 경기 저점이라는 거를 이후에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직 거죠. 뭐 12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안 지났습니까? 뭐 NBR에서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테크니컬한 리세션을 리세션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야, 또 도망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놨네. 예. 그래서 그 제가 이 작업을 해보면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순진하게 네. 22년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이거는 뭐 리세션인 거 아니야? 이 리세션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코로나 때 이게 크게 충격이 왔었고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그 진폭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규모의 리세션일 수는 있지만 리세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분기의 GDP 자료를 보고 도망가 버렸죠.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통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끝나지 않은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같은 서베이에서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을 서베이한 자료가 있어요. 놀랍게도 가장 최근 자료는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43.5%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점이죠. 오, 참. 그러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 번만 더 펴가지고 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저렇게 높다라고 한다면 오겠네. 잠깐만. 이미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 이게 지금 MBR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뜨끔하겠네. 그렇죠. 교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있어. 어쨌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가 이거고.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숫자로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은 잠깐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미국에서 리세션 기간 동안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이거는 월간 자료를 가지고 이용을 했고요. 1960년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발생 구간을 따져가지고 네. 그 수익률을 인덱스로 해가지고 발생 초기 월을 100으로 인덱스해가지고 그 흐름을 쭉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뭘까요겠죠. 2007년이니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수축기에 아무래도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만 하면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굵게 그려져 있는 게 1분기를 이미 리세션 네. 발생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경기 침체를 빨리 지나야 주식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교수님의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긍정회로를 돌리면 이미 그곳에 한복판에 있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저희가? 네, 제가 오늘 그 마지막으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네.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네. 다른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MBER이 발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식으로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야, 작년에 주가 내린 건 누구나 다 알아. 그거 짜맞춘 줄 수도 있잖아. 예,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프라빈 모형을 돌려가지고 나온 확률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격하게 공감해 갑니다. 저는. 격하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거죠. 네. 다 끝났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20%가 넘는 확률을 갖고 있으면 일단 경기 침체기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3분기까지는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4분기 돼서 개선되고 물론 4분기의 숫자는 너무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워낙 먼 기간에 대해서 포캐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대충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1월이고 6개월 네. 지나는 거죠. 대충 네. 2분기 3분기 그러면은 가장 장기인 기간과 어렴풋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진짜 저 오늘 너무 신선하고 쇼킹하고 왜 그랬냐면요. 네. 이게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는 어쨌든 주식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경기 침체를 선언하기 전에 빠지는 것보다 어쨌든 뭐 딱 주식 정점에서 선언하진 않으니까 경기 침체가 선언된 기간부터 빠지는 게 더 크다. 그런데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왔으니까 조심해라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던 거는 만약에 5월에 MBER 경기 침체 선언을 하면 그 경기 침체 기간이 올 5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빙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인정 맞습니다. 경기 침체 기간이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거의 1년 정도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료들은 최소한 그런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의 그 파란색 그 음영이 회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네. MBR이 뜨끔한 이제 색칠을 다시 하려고 하다가 아니 대한민국의 우리 마음을 깨뚫고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어쨌든 뭐 MBER의 스탠스는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MBER 같은 경우는 1978년 이후로 네. 그 정점과 저점을 선언한 다음에 한 번도 수정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경제 지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최소한 없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그 심사숙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정보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경기가 끝나는 시점, 즉 경기 침체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그러면은 아 오케이 그런 주장대로 가면은 이제 주가 다 빠졌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른다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는. 그런 이야기는 네. 아직 아니다라는 그쵸. 거죠. 근데 이미 이미 그 기간이 우리가 왜냐면 항상 각오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선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 시작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고생을 이미 이게 끝났다라는 건 아니더라도 이미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지은 사람이 재판 받는 동안도 감옥 가 있잖아요. 근데 재판이 질질 끌어서 2년 9개월 동안 감옥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어요. 3년형 받았어요. 그러면 1개월 이제 그렇죠. 그냥 그렇잖아요. 이제 몇 달 그렇죠. 있으면 집에 가는 거죠. 바로 나오는 거. 약간 그런 기분. 약간 그런 기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지 몰라도 이미요. 어느 정도 많이 우리가 네. 그것만으로도 오늘 너무 큰 수확. 그 정도만 해도 해피하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얘기만 해보죠. 자, 그 이번에 그 제가 추정한 자료가 아니면 제 상상의 나래가 그냥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아니면은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고 온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그 미국에서 뭐 아니면은 다른 글로벌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지금 미국의 경제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IMF 총재가 이야기한 게 대표적이죠. 마일드 리세션이야. 네. 이거를 리세션이라고도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즉 노동시장이 견고하고 보건력이 견고하니까 네. 그냥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다 플러스로 나오고 있죠.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저쪽은 마이너스였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리세션의 후반기에 가가지고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맞아요. 어떤 의미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플러스 지표들이 나오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치세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리세션이 리치하게 온다라는 뜻이에요. 고관이 좀 있게. 네. 무슨 얘기니?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22년 자료를 보면은 미국 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17% 증가했는데 네. 소득 상위 20% 가구 순자산은 7.1%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페드의 자료인데 하위 25% 노동자의 이동 평균 임금 상승률이 7.4%인데 네. 상위 노동자의 상승률은 4.8%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치들의 리세션이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파이낸셜, IT 네. 쪽에서 대규모 레이오프가 발생하고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기 수축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냥 경제학 그 개론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죠?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봐야 소용없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쓰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마지널 프로펜서티 얘기를 한다라든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한계 소비 성향이라든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정책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족족 쓸 테니까 100%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소비가 더 많아지고 경제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황기마다 건설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네. 일용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거죠. 이 리치세션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번에 리세션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기도 한 거죠. 왜냐고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괜찮거든요. 야,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되게 좋네요. 그 리치세션이라는 게 되게 또 설득력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로스 리세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잠재 성장률이 있죠. 네. 보통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업률 증가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밸런스된 상태에서 이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이제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숫자인데 네. 이번 리세션은 요거보다는 조금 낮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래왔어요. 최근에나 이게 잠재 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던 거지. 이게 그거보다 낮게 간다고 해서 놀랄 만한 경제학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놀라겠죠. 네. 그 다음에 스완프 리세션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 아... 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화된 경제가 늪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렵다. 네. 데이비드 켈리, JP모건에 있는 스트래티지스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디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경제가 침체에는 안 빠질 텐데 네. 2024년까지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을 거다 라는 거죠. 제가 지금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번 리세션의 특징을 간단하게 최대한 정리를 해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한 가지 공감하는 거는 있어요. 네. 뭐냐 하면은 리세션이 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맞아요. 다수 의견이 그래요. 다수의 네.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해도 우리 망했어요. 크라이시스예요 라고 이야기 한국 얘기는 제외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는 안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이거를 제 거에 갖다 붙이는 거죠. 야 그러면 작년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면은 그게 더 리세션이지. 지금보다도 와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스완프 리세션의 논의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톡 떨어지고 L자형. 네. 충분히 오래 왔죠. 오래 왔어요. 네. 야. 여기에서 1년을 더 갖다 붙인다? 저는 그거는 그냥 제 직관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네. 대표적인 이유로 지금 뭘 들고 있냐면은 이번 리세션이 마일드하기 때문에 미국 정책 그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피스컬 스티뮬러스 꿈도 꾸지 마라는 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네네. 지금 리세션이 올 거야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에서는 금리는 올려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사실 그거의 카운터파트인 연방 정부가 네. 돈을 뿌려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게 뭐야? 우리 연준 잘한다. 인플레이션 잡아야지. 거기에 피해가 있어. 그건 우리가 막아줄게.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깊이도 심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이미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중반부. 그렇죠. 조금 많이 갔으면 후반부. 예. 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경기 침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일지는 모르지만 제 상상의 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네. 그 다음에 얘는 그 진폭이 크지 않은 마일드한 리세션이 될 것이고 아무리 L자다라고 주장하라고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마일드한데 가봐야 얼마나 가겠느냐. 네. 그 다음에 그게 간다고 해도 이미 많이 왔다라는 게 제 주장인 거죠. 오늘 너무 깊은 인사이트 제가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1, 2분 내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예, 대충 다 됐습니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올해 중에도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때가 돼도 회복조차도 마일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진폭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 경기 순환에 가장 웃기는 점은 뭐냐면은 이게 많이 떨어져 주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2020년처럼. 예, 네, 뭐 기저효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네네. 저쪽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이 생기는 거고 경제의 모든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면서 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약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 화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뭔 소리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경기.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나타날 회복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경기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점은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이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들 이거는 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리고 우리 교수님의 저 장표를 저 여러분들 잘 갖고 있다가 회색으로 바뀌는 그것도 한번 또 한번 묘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가에서 못 본 자료예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네, 유일한 자료입니다. 교수님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일한 자료예요. 네, 유일한 자료니까 이거 유일한 모델을 번역해갖고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MBR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너무나 깊은 인사이트 저에게 주신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